시간이 지난 난 이 갈속을 걸어가. 가을밤을 수놓은 감미로운 음악 소리. 울산 대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라고요?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대공원의 새로운 모습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울산 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올해로 꼭 21번째 생일을 맞은 울산 대공원입니다. 지난 1995년,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터전이 되어온 울산 지역에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울산 광역시와 함께 울산 대공원을 조성했는데요.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도 큰 도심 속 110만 평 규모 대공원을 목표로 한 건 당시 울산 시민 한 명당 한 평의 정원을 주겠다는 원대한 구상 때문이었습니다. 울산 시민들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우리 그룹은 총 1,020억 원을 들여 울산 대공원 시설을 조성한 후 울산 광역시에 무상으로 기부했는데요. SK는 울산 대공원 완공이 울산 시민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망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SK는 우리 스스로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큰 행복을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02년 준공 이후 울산 대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균형 성장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자연과 잘 어우러진 경치를 자랑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 생태, 문화생활, 생활체육, 놀이여가, 호국시설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울산 대공원이 울산을 대표하는 휴식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 바로 울산 대공원이죠.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에는 세계 각국의 256종, 약 300만여 송이의 장미가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6년 처음 시작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2009년 울산광역시가 참여한 이후 전국꽃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무려 470여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날이 높아진 인기를 증명하듯 이번 축제에는 하루 평균 관람객이 28,700여 명 이상으로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또 울산 시민뿐 아니라 타지역 관람객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장미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외출 활동을 잘 못했었는데 아이한테도 좀 미안했었는데 이런 축제가 열리게 돼서 좋은 경험 삼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들도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꼭 다시 장미축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대공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시작해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SK 행복김장 나눔 행사는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울산 지역 대표 김장 자원봉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해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름다운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울산 지역 장애인 300명과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 구성원, 시민 자원봉사자 등 34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울산 대공원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구성원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낙엽수당, 자녀와 함께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직접 쓸고 담으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직접 트리를 만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평소에 봉사활동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아이랑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올해부터 울산 대공원 하면 떠오를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음악입니다. 울산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총 3차례에 걸쳐 콘서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울산 대공원이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비결. 그것은 바로 늘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겠죠. 지난 20여 년간 울산 대공원에 아로새겨진 우리 회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행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우리 회사의 행복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울산 대공원의 모습 기대할게요.